스피드 종목텐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윤여민 이사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JVM과 주성 엔지니어링, 딥노이드, LNF, SK 바이오팜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 이건희 대표의 픽은 CIS, 포스코 퓨처엠, JO, 윤성 FNC, 프로텍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더 알려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자, 오늘도 뭐 많은 분들이 유튜브 댓글에서 궁금한 점들을 올려주시고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LS 줍줍 하고 싶은데 자꾸 올라가서 주술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원준 또 나왔네요. 원준에 대한 이야기 요즘 많네요. 이런 댓글들도 달아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돼요. 아까 보신 10가지 가운데 가지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봐야겠죠.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갈까요? 네, 여섯 번째 종목은 JVM 한번 JVM. 좀 말씀을 좀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 회사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도 그러한 부분에서 좀 기대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 한 300억 정도가 좀 기록이 되면서 특히 2022년 대비 2023년 같은 경우는 연평균 35% 이상의 좀 영업이익 성장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뜯어봤을 때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내수보다는 좀 수출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수출 같은 경우는 내수보다는 아무래도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더 좀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좀 영업이익에 좀 더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까지도 좀 같이 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볼 때는 체크해봐야 되는데 특히 유럽 쪽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로봇8을 좀 부착을 해서 완전 자동화가 좀 가능한 매니스 같은 경우가 지금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좀 초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장 자체가 좀 성숙하게 좀 만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수출세 같은 경우는 좀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좀 주가의 하락은 좀 과도하다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VM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조금의 조정이 있었는데 이러니까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 JVM을 가지고 계신 유튜브의 따상님께서 33,500원에 지금 평균 단가 가지고 계시대요. 네. 이거 수익으로 좀 전환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일단은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 밸류에이션을 좀 받게 된다고 하면 전고점을 다시 한번 좀 트라이할 수 있는 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을 하면서 비중에 대한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작다고 한다면 좀 추가하면서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VM. 질문 주셨는데 따상님 잘 참고해 주세요. 비중이 적다면 지금 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다시 전고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건희 대표님 여섯 번째 바로 갈게요. 네. 일단 CIS를 준비했는데요. CIS 네. 최근에 좀 급등을 했죠. 만 원대에서 갈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갔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CIS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전고체 배터리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회사고요. 근데 사실 CIS는 원래 본업은 2차 전지 장비, 전극 공정 장비를 주로 만드는 회사고 롤트롤부터 전극 공정까지 거의 장비의 대부분을 좀 만들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주주가 이제 SFA가 이제 대주주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대주주와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한 5, 6년 전부터 이미 전고체 배터리 국책 사업 관련돼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전고체 관련된 소재부터 시작해서 장비까지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해서 자회사를 두고 했었는데 이 자회사를 얼마 전에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본격적으로 지금 전고체 배터리 사업을 뛰어들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면서 네. 시장에서 반응을 보였고요. 마침 또 이제 삼성 SDI가 뭐 이제 선언을 했죠. 27년부터 양산하겠다고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더 주목을 받았는데 CIS 여전히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일선, 11선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14,000원 밑으로 좀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거래가 터졌다는 부분 여기서 한번 터지고 여기서 터졌죠. 그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제 한 번씩은 사기 시작했다.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봉상으로는 이제 정고점 부근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IS 차트 보면서 한번 거래량까지 체크해 보면서 매집하고 있다라는 그런 흔적들까지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좋습니다. CIS 받고 다음은 윤여민 이사님 다음 뭡니까? 네, 바로 이제 일곱 번째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이제 52주 신고가를 좀 갱신한 이후에 좀 급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죠. 한 10에서 한 20%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좀 매수를 좀 못 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이제 좋은 제가 볼 때는 자리를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작년에 좀 실적 특히 4분기 실적을 보면서 지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좀 회복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올해 어떻게 하느냐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HBM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시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보게 되면 키워드에서 함이 좀 상당히 강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HBM이 좀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HBM의 수요가 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여기서 좀 국내 고객사들 지금 선단 공정에 대한 부분들 관련 수주가 좀 어느 정도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 쪽에 또 메모리한 고객사 같은 경우도 수주 계획이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상반기 내에 좀 어느 정도 좀 유의미한 어떤 수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지금 국내 북미뿐만 아니라 또 중국 쪽에서도 지금 뭐 사이트가 좀 추가될 수 있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모멘텀은 많다. 다시 한번 좀 전거점 트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저점은 계속 좀 높여가고 있죠. 주성 엔지니어링 흐름 잘 체크해 보겠고 자 이번에는 이권희 대표님의 일곱 번째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2차 전지에 관심이 많으신 시청자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자, 2차 뭐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2차 전지가 다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다시 갈 수 있죠. 있는데 네. 이제 뭐 시기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뭐 차가 안 팔린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1월 판매량이 미국 같은 경우 한 14% 이상 늘어났습니다. 유럽은 거의 20% 이상 늘어났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판매는 꾸준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네. 폭발적인 시장의 기대만큼의 수요가 따르지 않았고 그다음에 원재료 가격이 급락하면서 사실은 이제 재고가 많았기 때문에 급락을 했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업체 일부로 생산을 좀 중단시키면서 가격을 그렇죠.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뭐 리튬 광산들은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냐 삼원계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일단은 대중적으로 이제 나온 거는 삼원계 배터리랑 지금 LFP 배터리인데 이쪽 관련된 성장을 좀 여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 가장 핵심 원료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래서 퓨처엠 둘 다 하고 있는 회사는 유일한데 관련해서 지금 주가는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20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30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이제부터는 슬슬 담아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포트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는 지금 2차 전지를 좀 담고 가셔야 나중에 이제 올라올 때 여기 또 워낙 매니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네. 올라오면 또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죠.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조금은 담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그래서 2차 전지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네. 관련돼서 포스코 퓨처엠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투자하실 분들은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이제는 좀 모아갈 필요가 있다. 2차 전지 어쨌든 반등이 나올 텐데 뭐 시간 차의 차이일 뿐이지 어쨌든 조금 기다리면은 좀 좋은 결과 있을지 저희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윤여민 이사님의 여덟 번째가 딥노이드였죠. 네. 딥노이드는 근데 어쨌든 차트 보면 추세는 조금 우하향하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일단은 지금 지난주부터 약간 단기 바닥을 좀 제가 볼 때 형성하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솔직히 오늘 같은 경우도 한 4%대 좀 상승이 나오면서 어쨌든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을 좀 시도하고 있지 않나라고 그런가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보게 되면 AI가 사실 뭐 여러 섹터, 특히 산업을 좀 많이 바꿔놓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AI 쪽에서 봤을 때 좀 여러 가지 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지금 이제 수주 잔고가 한 90억 정도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AI 관련된 업체들 중에서도 좀 실적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국채 과제로 좀 선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지원금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I 같은 경우가 산업용으로 좀 개화가 되면서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딥팩토리, 뭐 딥시큐리티 같은 여러 가지 좀 제품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명히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좀 실적 관련된 부분은 수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 한 60억 정도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완연하게 좀 숫자가 찍히는 AI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종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지금 한 20% 이상의 좀 하락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올해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분명히 좀 있는 상황, 여기 네. 또 AI 시장이 좀 확실히 개화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좀 판단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딥노이드까지 자세한 설명해 주셨고, 이번에는 이권희 대표님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네, 일단 제이오, 2차전지 관련된 제이오 한 번 더 네. 말씀드리면, 제이오도 이제 최근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회사죠. 네. 그다음에 기존의 전통의 강호인 나노신소재도 같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두 회사가 예전에 이제 독점적으로 하던 나노신소재에서 제이오까지 이제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뭐 도전재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죠, 현재. 근데 도전재가 음극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양극재도 들어가고요. LFP에도 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탄소 나노튜브 기술을 가지고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제이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이오가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대주전자 재료가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도전재를 받아서 실리콘 음극재를 직접 만들어서 납품하는 업체가 대주전자 재료인데, 이쪽에서 지금 포르쉐 타이칸에 5%짜리 함량의 실리콘 음극재를 납품했는데 지금 5%를 함량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8%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그 얘기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점점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시장 개화가 25년부터 본격적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조금 더 빨라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배터리 성능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터리 사양의 다양화 쪽에서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이오 같은 경우는 뭐 삼원계 LFP 뭐 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도전재들을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주가는 보면 차트 한번 보시면 전고점 부근에 와서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다시 한번 날아갈 자리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전지 하나 더 주셨고 제2호 봤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도 2차전지 관련 LNF 주셨잖아요. 네. 자,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레몬트리님께서 자 LNF 매수가와 앞으로의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주셨어요. 매수가 앞으로 전망 진입을 해보시려고 하는 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3만 원대, 지금 일봉상 매물대가 상당히 멀려 있는 그 부분의 어떤 하단을 좀 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2차 전지 특히 이제 이 양극재 업체를 좀 가져온 이유는 특히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면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다는 어떤 제가 볼 때는 업황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음극재 관련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키워드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도 2차전지 내에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분명히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NF 같은 경우 뭐 테슬라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좀 의존도가 좀 많이 높은 상황. 여기에 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사이버 트럭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움직임은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올해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리튬 가격에 대한 추이가 좀 상당히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부터는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여력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주가는 이런 부분을 다 선반영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금이 제가 볼 때는 좀 저점으로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NF 오히려 지금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내려온 상황이니까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레몬트리님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이건희 대표님 다음 종목 또 바로 갈까요? 예, 일단 윤성 FNC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네. 1차전지 장비 업체인데 네. 윤성 FNC는 사실은 이제 믹싱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TSI라는 회사가 하나 더 있고요. 상장회사로는 비상장회사가 좀 있으면 상장을 할 텐데 세 회사가 이제 나눠 먹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믹싱 장비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준에서 소성로 가공을 통해서 받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또 가공 재가공을 해서 LNF라든지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포스코퓨처엠이 이제 해당 기업에 납품을 하겠죠. LG 네. 엔솔이나 이런 데 납품을 하면 처음에 이제 이거를 재료들을 잘 모아서 섞어줘야 됩니다. 섞어주는 과정에서 이거를 믹싱 장비라고 하는데 처음에 잘못 섞으면 뒤에가 다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 장비의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윤성 FNC가 이제 이 분야에서 지금은 마켓 시어가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장주인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사실은 뭐 23년 7월 이후에 네.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26만 8,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0만 원까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가격적으로는 여전히 부담 없는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 장비 기업들도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터배터리 이후에 관심이 조금 좀 좋아지고 있고 설비 투자는 근데 그 사이에 그럼 안 했냐?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장비주들도 수주를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윤성 FNC 2차 전지 계속해서 릴레이로 두 분이 소개해 주셨고 자, 이제 윤여민 이사님 마지막 종목 갈게요. 네, 마지막 종목은 제약바이오에서 갖고 왔습니다. 네. SK바이오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바이오텍 특히 그중에서도 좀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주목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오히려 신약 관련된 또 전통적인 뭐 제약 쪽도 한번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미국에서 상당히 좀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엑스코프리 뭐 뇌전증 치료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작년 4분기에 상당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 서프라이즈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4분기 지금 영업이익 한 152억 정도를 좀 기록하면 흑자전환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뭐 증권의 컨센서스를 좀 넘어가는 좀 실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확실히 좀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비용에 대한 효율화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4분기에 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뭐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주가에 좀 반영됐다고 한다면 결국은 올해 어떻게 되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상당히 좀 실적 같은 경우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올해 전체적으로 흑자전환 한 500억 정도 좀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영업 매출 같은 경우도 5천억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엑스코리 같은 경우 좀 미국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좀 아시아에서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영역 매출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멘텀으로 저는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챙겨볼 수 있는 좀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SK바이오 포함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셨어요. 자, 이건희 대표님도 마지막 종목 알려주세요. 저는 마지막 종목으로 반도체 장비를 갖고 나왔는데 반도체. 네. 예, 여전히 대세는 반도체죠. 예, 어제도 엔비디아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좀 기대되는 장비주들 뭐 많지만 그 중에 이제 프로텍이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프로텍은 이제 삼성향으로 이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 있는 분위기고요. 최근 지금 어제 저녁이죠 새벽 사이에 미국의 언론들 해외 언론들에 의해서 보도된 거에 의하면 네. 삼성전자가 이제 생산 방식을 HBM 생산 방식이죠 이거를 SK 하이닉스를 도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지금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한미반도체 걸 쓰느냐 안 쓰느냐 말도 많지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프로텍 같은 회사는 더 이제 장비 납품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AI 반도체용 레이저 본딩 장비를 올해 말에 출시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거고 이건 아직까지는 기대감이죠. 근데 그 외에 장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력 장비가 디스펜서 장비라고 해서 이건 글로벌 3위입니다. 현재 그래서 매출이 이쪽엔 안 좋았었죠. 작년에 워낙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반도체 경기가. 근데 주 고객사가 전에 말씀드렸던 대만의 AS라든지 미국의 암코 같은 회사들
글로벌 후공정 OSAT 업체들이죠. 이제 후공정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에게 납품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회복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와의 조금 더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겠냐라는 보도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로 마무리 지어주신 이건희 대표님의 종목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개 전부 다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탑픽 종목, 종목명만 딱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윤여민 이사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저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SK바이오팜을 좀 탑픽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골라주셨고요. 이건희 대표님은요? 네, 마지막에 말씀드린 프로텍입니다. 프로텍과 SK바이오팜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저희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